제임스. 아. 아이돌. 순간 좀 속상할 뻔했어요. 작품요? 아, 네. 예전에 제가 이제 비전사 회담을 했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 주제가 한번 나왔었죠. 마지막 통화 언제예요, 아버지? 통화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이게 예?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와서? 일단 저는 아버지 좀 안 좋아했어요. 약간 엄마랑도 많이 싸우고. 근데 아버지는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. 두드리기만 하면 모르겠습니다. 그 주제를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약간 마인드 같은 게 좀 바뀌면서 그 일본에 이제 본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랑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. 아, 지금은? 그리고 이제 문자까지 하게 됐어요. 오. 그래서 좀 고마웠던 것도 있고.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 그 회가 많은 의미가 있었던. 개인적으로도 네, 굉장히 의미가 개인적으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.